김정현의 판타스틱 4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인 만큼 필살기 종목들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관심주와 투자 전략 한번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유니스토리 자산은요 김정현 투자 전략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다들 지금 뭐 엔비디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네. 예, 많이들 얘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예, 뭐 간단히 코멘트 해주실 얘기 있나요 혹시? 뭐 한국장이 한 2%, 하이닉스 5%, 삼성전자 3% 정도 오르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영향은 아쉽게도 덜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5% 한국장 2%, 삼성전자 3%, 하이닉스 5% 이상으로 오늘 마감한다면은, 네. 추세는 지속될 수 있고 이게 강화가 되면은 다른 섹터가 손해 볼 수 있다. 그 다른 섹터가 손해를 안 보려면 내일하고 내일 모레 나오는 잭슨홀하고 그다음에 PC 넘버가 우호적으로, 그다음 유가가 좀 반락됐는데 유가가 좀 계속 80달러 이하로, 예. 이란이 양산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게 되면은 그러면 다른 섹터도 안 빠지면서 반도체가 리딩하면서 오는데, 다른 쪽이 그 매크로가 애매하면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또 한미반도체나 포함해서 이런 쪽으로 오늘 5%, 2%, 3%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네.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시작으로 계속 한 달 정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포트를 확 교체할지 반만 교체할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오늘 시초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2%, 3%, 5%라는 거를 한번 레퍼런스 잡고 접근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다른 섹터를 지금 사면은 손해예요. 오늘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짚어주시니까 역시 시원시원하게, 네. 정리가 바로 되는 것 같아요. 코스피 2%, 삼성전자 3%, 하이닉스 5% 정도의 상승 탄력이 오늘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추세적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 계속 뭔가 좀 더 확인해야 될 가능성 얘기를 하셨고요. 만약에 그 다음 IT 이외의 섹터들이 또 같이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닌지도 좀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숫자 기억하고 오늘장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 판타스틱 4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필살기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종목명을 보니까, 네네. 굉장히 생소한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예, 첫 번째 종목은, 네.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즈. 네, 어떤 기업인가요? 리포트 저기 회사명이요. 예. 조금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 뭐 합한 것 같고 합병한 것 같고 뭐 이런, 예, 예. 생소하잖아요. 일단 산업재, 국방, 방위 산업재 두 회사 똑같은 게 있는 건 항공 관련되는 거, 항공 우주 관련되는 게 두 회사 공통점인 거고요. 또 크게 보면 산업재 관련되는 거고 세 번째는 뭐죠? 미국의 투자. 미국이 국방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캐펙스를 전체적으로 산업을 다시 리쇼어링 하잖아요. 여기에 수혜주, 국방과 리쇼어링의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군요. 이 옛날에 많이 했던 거죠. 국방과 리쇼어링하고 생산 중심은 누구죠? 중국이 있었잖아요. 중국이 지금 길을 못 피고 있잖아요. 중국에서의 생산 기지화된 거에 수혜가 대한민국이었고 거기 주식들이 많이 갔는데 중국은 이제 아작이 나고 미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캐펙스 산업 성장의 동력을 수혜받는 주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아닌 종목들은 뭐 보잉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있잖아요. 락히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흔 회사들 그거 말고 우리 회사 우리나라 기준으로 시가총액 큰데 걔네 기준으로 시가총액 아주 크지 않은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런 종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가가요 아주 최근에는 뭐 그냥 쏘쏘합니다. 그래서 장이 오늘같이 이제 뭐 IT나 이런 쪽이 계속 올라갈 때는 이 주식들이 뭐 날아가지 못할 거예요. 네. 하지만은 그렇죠. 그것이 수그러들거나 전체 포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길게 볼 수 있는 미국의 아까 말한 그런 투자의 수혜를 받는 주식이 눈에 들어올 때는. 마치 며칠 전에 그 안전전시 월마트 얘기하듯이 그럴 때 볼 수 있는 종목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방과 리쇼어링 관련주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항공우주. 예. 네, 예. 자막에 나갔던 것처럼 전 세계 바다를 책임지는, 네. 기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예, 한번 볼까요? 네. 그 리포트가 마침 또 우리 국내 증권회사에서도 열심히 해주시고 좀 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저도 얼핏 헌팅턴이라는 회사는 들었는데 리포트를 본 건 처음이에요. 예.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라고 했는데 제목이 한 열흘 전에 나온 건데 미국 해군의 산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해군이 뭐예요? 바다니까. 예. 조선 관련되겠죠. 예. 맞습니다. 방산 전문 조선 회사예요. 네. 그
저 큰 회사가 노스드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노스드랍 브럼맨에.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런 쪽에는. 큰 회사 방산업체가 큰 게 있는데 그 중에 자회사인데 군함 제조하고 그런 군함 건조에 특히나 이제 스페셜티가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름이 헌팅하고 잉골스 있잖아요. 아마 합쳐진 것 같아요. 잉골스 쉬핑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이지스 군함 이런 거 이제 예, 예. 구축함 그리고 예. 그런 거 만들고 수리하고 돈이 많이 남습니다. 마진이 오. 좋은 게 잉골스 쉬빌딩이라는 게 이게 부문이 사업부가 회사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하나가 다 묶어서 헌팅스 잉골스인데 그다음에 뉴포트 뉴스 이게 이를 말하는 항공모함 만드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가장 큰 거는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이 크잖아요. 예. 예 그렇죠. 얘는 매출적 거의 한 전체 회사 매출이 30몇% 되고 이 뉴포트 뉴스라는 조선소 기준으로 했을 때 항공모함이 한 55% 된다 그러는데 요 다음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대가 좀 교체 중인 것 같아요. 세대가 교체되니까 수요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드는 거죠. 그래서 아, 항공모함이지 하면은 그러면 뭐 될까요? 수요는 뭐죠? 간단합니다. 일단 수주잔고가 많아요. 5년치가 확보돼 있어. 5년치가. 예, 예. 5년치가 확보돼 있으니까 성장률이 뭐 이런 회사가 뭐 엔비디아처럼 30% 50%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자리에서 성장하는 건데 수주거리가 5년치니까 거기에 맞게끔 밸류가 있겠죠. 그 밸류가 싸다 비싸다는 걸 말하기는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스팀을 테마를 미국이 그 국방 예산, 특히 해군 관련되는 예산, 그리고 이거는 그 저기 그 국제 관계 속에서 그런 긴장 이런 거 관계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보시면은 이제 국방비가 증가되고 있다. 우리도 항상 국방비 이슈가 되고 하지만은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때문에 국방 특히 해군에 대한 예산이 예상보다 더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원래보다 47억 불이니까 10몇 프로 더 늘어나서 326억 달러 10몇 프로 늘어났다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군함 같은 거를 현대화한다 뭐 이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의 흐름에 맞춰서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또 이런 법이 있더라고요. 이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조선인데 조선은 자기네 자국에서 안 하고 딴 회사 딴 나라에 맡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웃소싱을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다 리쇼링 하는데. 근데 그런 법이 있대요. 해외에서 건조된 선박을 미국으로 도입하는 거를 이제 막고 있어요. 그런 법이 있는데. 존스법이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또 혹시 풀어 주거나 완화해 가지고 다른 나라한테 이렇게 오픈하면은 뭐 대한민국 뉴스를 보나?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이 회사가 좀 그 수혜의 폭이 줄 수는 있지만은 그렇겠죠. 지금 정확히 봤을 예. 때는 리쇼어링과 여러 가지 하면서 때 존스법이 완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그 리스크를 제한한다면 국방, 해군요. 그다음에 이지스함을 기본으로 하는 캐시플로우대가 그다음에 저기 아까 어떤 그 항공모함의 세대 교체 시점 이런 걸 마무리다 보니까 주가는 상대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우선순위 아니냐 이런 걸 빼놓고는 꾸준할 것 같아요. 그럼 딱 들었을 때 괜찮잖아요. 그럼 PER이 이게 한국 회사도 아닌데 10배 네. 이르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로스가 30%는 아니니까 20배 가면은 조금 비쌀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딱 중간입니다. 지금 이게 올해 제가 대충 봤을 때 한 10배 중반? 오.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M에서 내려가면은 미국의 국방에서 한국 뭐 이렇게 한다면 뭐가 있는가 이런 주식이 너무 비싸지 않은 게 뭔가 보면은 시가총액 한 10조 초반? 10조 초반이면 얘네 기준으로는 중소 종목이고 우리 기준으로는 괜찮은 종목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걸 국방, 해군 그러면 이 회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헌팅턴 잉골스 인더스트리 티커는 HII고요. 방산, 해군력 그리고 항공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재 상황이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또 뭔가 북한에서 뭔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슈들이 글로벌적으로 계속 국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산은 또 성장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PER이 10배 중반이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뭐 수주장고도 5년치 쌓여있다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저는 좀 생소합니다. 네. 파커 한입핀 PH네요. 그러게요. 어떤 기업인가요? 파커는 무슨 볼펜 이런 얘기할 때 파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예. 그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아마 합쳐진 회사 아니겠나 싶어요. 그렇겠죠. 네, 파커 한입핀이었는데 시가총액은 아까 말씀드린 그 군함 만드는 회사보다는 훨씬 큽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이 우리가 느끼기에 시가총액 한 70조, 60조 정도 되는 회사인데 이것도 증권사 리포트가 월 이번 달 초에 나온 게 있어요. 뭐 하는 회사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산업재 중에서 무슨 모션 시스템, 그 다음에 프로세스 컨트롤, 잘 느낌이 안 오지만은 그런 그 각종 산업체에 들어가는 그 연결 부위에 기계 부품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써가시면 돼요. 근데 그게 어디 쓰이냐면은 골고루 쓰는데 그냥 전반적인 산업에 쓰이는 게 77%고 아까 말하는 건 항공 우주에도 한 20몇 퍼센트 사용된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M&A를 좀 해가지고 좀 외형을 더 성장한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M&A 하면은 그 오게닉 그로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주식보다는 탄력은 있어요. 예. 국방보다는 탄력은 있는 주식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이거나 아니면 그런 다이내믹성을 원한다면 이런 주식 괜찮은 거죠. 특히나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의 산업 국제 캐펙스 투자라는 거니까 당연히 미국 익스포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그거는 국방 절대적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매출의 60%가 북미예요. 북미, 유럽 20%. 그리고 아까 말한 산업재가 77%, 우주항공이 23% 이렇게 돼 있고요. 작년에 그 영국의 어떤 기업을 인수했답니다. 사실은 이 영국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역사가 좀 된 회사예요. 한 70년 된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항공우주 방산 이런 쪽의 산업용 부품 쪽에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 싶어서 요거가 아마 기대치가 올해 들어오면서 좀 주가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이 들거든요. 제조업에 산업재 투자하고 M&A 성과가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다면 파커 한인핀도 시가총액이 작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보는 건데 특히 최근에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좀 됐죠. 예. 7월에 나왔는데 그 EPS가 예상보다 한 20몇 퍼센트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네요. 마진도 뭐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성장과 마진과 그다음에 M&A를 통한 다양성이 다 고루고루 갖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아까 그 항공우주 부분에서 아까 영국 회사를 인수했다고 했잖아요. 예, 예. 당연히 작년에 9월인가 인수했으니까 작년 상반기금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올해는 그런 걸 포함했을 때 항공우주 부분의 성장성이 더 두드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포함되면 90%. 그게 안 포함되더라도 원래 갖고 있는 항공우주 부분도 한 6% 성장하는 거 있고 중요한 건 항공우주가 돈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마진율도 한 20% 중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진이 또 올라가는 데 돼 있고 항공우주 부문이 조금 더 두드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연간 가이던스도 회사가 가이던스를 계속 한 5% 정도 상향으로 주고 있고 현금 플로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솔리드 앤 그냥 업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단단하고 계속 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예, 예. 느낌 보니까 아까 그 회사보다는 조금 더 다이내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높죠. 아까 10배 중반이었는데 20배 예. 초반 20배 초중반 됩니다. 예예. 예. 이게 선택의 여지예요. 롱텀으로 하는 거면은 아까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다이내믹성이 떨어집니다만 목표 주가 있거든요. 아까 200불 정도인데 목표 주가가 200불 좀 언저리에서 한 300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있는 거고 안정적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건데 네네. 이거는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M&A 했고 아까 산업재라는 거 산업의 부침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잘 갈 때는 밸류에이션이 30배까지 가다가 안 갈 때는 또 많이 빠지겠잖아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한 20배 초반인데 성장률이 20%는 EPS로는 한 EPS는 20% 갈 것 같고 마진율 한 10% 중반이니까 솔직히 지금 주가에서는 대충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테마가 미국의 캐펙스 위주로 가면은 이 회사가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 주가가 좀 반영이 하고 있는 거 봤었는데 성향에 따라 갖고 국방이냐 아니면 항공우주로 성장을 보내야 해서 두 주식 중에서 고를 수 있다면 하나 정도는 아마 고려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초반에 사실 엔비디아 얘기를 저희가 잠깐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IT로 쏠릴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죠. 오늘 말씀해 주신 두 개 종목은 사실 IT랑 크게 그렇죠. 관계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 한국에 이런 주식이 안 가죠. 예. 당연히 오늘 뭐 조선주가 가겠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2차 전지도 아마 수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상대적으로 예. 오늘 테슬라 올랐습니다만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5%, 3%, 2% 예를 들어서 네네네. 또 작은 종목 더 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거의 익스포저를 마켓 대비했을 때 얼마나 할 것이냐 나는 정해가지고 얼마나 할 건데 맥스마이즈 대가 한 50%를 더 넣고 싶은데 오늘 다 따라가는 건 애매하니까 반은 따라간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현금이 많으면 그거 반 따라가고 이걸 안 줄여야 되는데 똑같이 판단을 하시면 반 따라간다면 이쪽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우선순위가 아닌 것부터 줄이게 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가 아닌 많은 것들이 힘 덜 빠지는 거에 따라서 아까 한국장 2%냐 안 가느냐에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오늘 장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아, 파월에 이런 걸 내일 봐야 되니까 오늘 사고 싶은 것에 원래 맥시마이즈의 한 반 정도를 사야 될 것 같은데 맥시마이즈 반을 오전에 사야 되는데 그렇죠? 오염 필요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반도체 쪽으로 한 50% 실게 되면은 덜 중요하거나 많이 올라서 좀 찝찝했던 종목을 네. 이시를 하겠죠. 아. 그러면 이제 이게 상고하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한국장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2%, 5% 예. 유지되면은 그러면 내일도 기대하는 거고. 종가까지. 예, 안 그러면 내일 한번 좋은 얘기를 안 하면은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추세는 반도체가 끌고 갈 가능성이 한 80% 이상의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미 그걸로 갔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오늘도 보시면 장외가에서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도 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많이 갔기 때문에 걔네들이 있을 때 애플이나 다른 종목은 별로 안 가요. 시장 외에서는. 이런 밸런스를 맞이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하이닉스 장, 그 다음에 뭐 한미반도체 이런 거 얼마나 올라서 시작해서 얼마까지 버티면서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다른 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은 사실은. 하지만 미국 주식을 하려면은 빅테크를 100% 하지 않으나 빅테크를 미국에서 50% 하면은 아까 국방이나 이런 산업재도 필요하고 그렇죠. 방어하는 예, 월마트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업체가 있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밸류가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린 거다 이렇게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엔비디아가 일단 시간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과연 내일 본장에서도 유지될지는 또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숫자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환호하면서 시작을 하겠지만 종가까지 과연 변동성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들 다 판단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결정할지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리쇼어링이라는 큰 테마에 맞출 수 있는 종목들 두 가지 일단 생각은 하고 계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조금 어려운 종목들이었지만 꼭 챙겨가야 될 그런 두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